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순교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교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순교자들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별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를 원치 않고 또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위협이 없으니까,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오히려 개인적인 생활들의 어려움들에서 오는 것이지 생명을 잃을 위험성에 있는 핍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의 얘기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에 대한 얘기를 별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먹고 사는 일에 정말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핍박과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설 때 지금 우리가 시험이고 또 유혹이고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 입에 담을 만한 그런 시련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떤 일로 시험을 받습니까? 병이 나면, 그렇죠? 관절염만 생겨도 시험 받아요. 참 우습죠. 그렇죠?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시험 받아요. 이혼하면 시험 받아요. 직장을 잃으면 시험 받아요. 사업이 망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큰 시험 가운데 빠져요. 어떤 데 교회도 안 나와요. 외로우면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옛날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의 입장을 와서 본다면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저게 믿음인가? 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야?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들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낙담하는 형편들을 그들이 올라와서 본다면 아마 깜짝 놀라고 얼마나 그들이 기가 찰 것입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철부지 같은 믿음에 아마 그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시험당해서 번거로워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나약해지고 말이죠. 속상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옛날에 순교자들을 만나면. 그렇죠? 예.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것을 배우고 듣고 들어도 똑같은 일로 시험받고 똑같은 일로 넘어지고 똑같은 일로 유혹받고 어제 당한 시험이 오늘의 시험이고 작년의 유혹이 오늘도 유혹이고 재작년의 시험이 이번에도 또 시험이고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입장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달라지지 않는 꽃 같은 모습들 때문에 참 우리 자신들도 답답해하죠. 항상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 받고 항상 신앙을 경험하고 느끼면서도 항상 제자리를 걸음하고 있는 모습들 말입니다. 여전히 꽃 같은 일로 시험받고 꽃 같은 일들과 말들로 속상해하고 꽃 같은 이유들 때문에 싸우고 여러 해 동안 똑같은 유혹들을 당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순교자 얘기할 수 있어요? 순교자의 믿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적용시키고 해서 어떤 절대 진리가 없어졌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바치면서 보호하고 수호하고 내가 내 생을 드려야 할 절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헌신은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진리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순교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순교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죽이는 건 아니죠.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서 죽일 것이니 얼마나 그 시련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총 한 번 땅 맞고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받는 고초와 고난입니다. 순교의 순가를 맞이할 때까지 견뎌오는 인내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순교 당할 때 한 번 맞아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를 죽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총을 대고서 말입니다. 그 진리 믿어 죽인다. 지금 그 진리 포기해 아니면 죽인다. 여기 있는 사람 100%다. 여러분, 순교자 될 것입니다. 왜? 잠깐만 우리 견디면 될 것이니까. 그러나 순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의 삶이 순교입니다. 우리의 사는 믿음이 순교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디는가, 어떤 시련과 어떤 모욕과 어떤 유혹과 어떤 환란들을 견디고 사는가 하는 생활이 순교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이 순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믿음은 사실은 죽을 때의 믿음보다 순교자가 순교당할 때까지 사는 그의 생애가,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은 패배한 원수의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Anger of vanquished foe. 그걸 말하죠. 이 패배한 원수의 분노가 핍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돌리려고 하고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죽이려고 분노해서 달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한 원수의 분노의 핍박은, 그래서 핍박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 가운데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기는 커녕 그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순교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한 앞으로 그를 믿는 자를 상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반역하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살아계신 임재를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내 마음속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느낀다면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쓰러지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반역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된 생활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상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부인할 길이 없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순교자 당하는 스데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원수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임당할 때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왜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시지 않고? 성경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는 스데반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너희가 감히 내 종을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신 광경을 보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한 순교의 힘은 많은 영혼들의 깊은 감동을 느끼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생기는 핍박당한 자들과 어려움당하는 자들과 또한 순교당한 많은 종들이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도 죽게 허용하신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순교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고 알고 사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왜? 깰 것이니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성품, 예수의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순교는 그냥 엉겹결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그의 생활이 그러함으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성품과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내 생애가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렵다. 죽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더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순교자에게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제단 밑에서 여러분이 저 성소 봉사할 때 이 성소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 앞에다 어떻게 해요? 그 양과 염소를 죽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번제단 그 네 뿔에 바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앞에 밑에 쏟았죠. 그렇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상징적으로 주 앞에 심판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이시여 하고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여기에 다섯째 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너희는 의로운 자야. 내가 의로운 자를 부활시켜서 상주로 올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잠깐 쉬어라. 어디에서?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언제까지 너희처럼 그렇게 죽임당할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순교자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때 그때까지 좀 쉬어라.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가 좀 쉬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다섯째 A는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시대에 그렇게 핍박받아 죽임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핍박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사실 여섯째인 일곱째인 해서 이것은 그 이후에 미래에 있을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도 피를 흘리며 죽을 순교자가 많이 있을 것을 성경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보세요. 이제. 요한 계시록 14장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이제 보시면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해서 여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쭉 말씀해서 여기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받으면 큰 지옥불로 너희 멸망당하고 고통당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그 즈음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 앞으로 미래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못해요. 이제 짐승의 표의 환란을 보면서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언제부터 지금 이후로 언제부터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또 그 표를 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그때로부터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순결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보세요. 하심의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라. 아까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볼 때 다섯째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수고를 쉬고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큰 핍박이 올 때,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이르러 올 때, 그때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을 성경 예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짓고 말해도 우리가 틀림이 없겠죠? 마지막 시대에 알곡들이 인침을 받고 거두어지기 전에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하면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에 가서 순교자 얘기해 보세요. 다 울어요. 다 웁니다. 왜? 그들에게 그것이 실감이 나니까. 특별히 핍박당하고 가서 두드려 맞고 또 감옥에 갔다 오고 또 강제 노동 수용소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 보세요. 다 울어요. 너무 실제적이니까, 너무 가슴에 와서 닿으니까. 자들 그런 경험 해봤으니까. 그 어려운 경험, 그 인내해야 할 경험들, 그 지긋지긋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수백 장 보여줄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참 마음에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글쎄요,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참 사치스러워. 정말 사치스럽고, 전 어떤 때 그래요. 어떤 때, 참 어떤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만이 있고, 실현당한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그럴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참 가소로워요, 저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래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 나십니까? 우리가 울거나 우리가 실연 나가면 목사님은 좀 위로해 주시고 좀 마음에 좀 동정심을 느끼셔야지. 아,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사실이죠. 그말 맞습니다. 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참, 어떤 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울고 뒤집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가 뭐고, 성도의 인내가 뭐고,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 환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성도의 인내. 왜 인내라고 했을까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을 마지막 시대에 지키는 그런 성품으로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 인내는 우리가요, 그게 아니에요. 더운 거 참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에어컨 없이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위 참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동상 걸려서 발이 잘라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게좀 이상하다. 별하별 고문, 예? 또 고난, 투옥, 고발, 억울함, 매맞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항상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주면 우리가 너무너무 열렬해가지고 우리가 다 광신자, 잘못하면 광신자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순교 당할 때 가서 그때 순교자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여주, 그러니까 여수 순천, 여러분 그 남쪽에 저 밑에 있죠? 전라남도 저 밑에, 그저 바닷가 있는데 여수 순천 지방에 가서 제가 이 교육자, 목회자들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거기서 가까이 있는 여수에 있는 여러분, 그,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제가 기념관을 그냥 가봤어요. 아, 감동이에요, 정말.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 그림들을 보고, 그두 아들의 순교의 그 글들을 읽고, 또그 목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제가 읽고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설 것이요? 이렇게 살다가. 예? 돈만 조금 한 만불만 손해보면 난리 나지. 그저 머리를 탁 싸매고 두루눕지. 큰일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요. 어쨌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죽으면 되지. 자, 늘 그런 말 하죠. 암 걸려서. 그럼 죽으면 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죽을 때가 암 걸려 고통은요. 고통 좀 당하지. 기도하세요. 적어도 죽긴 죽지만 고통은 없게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순교자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지금 현재.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순교자예요. 목딱 잘려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매일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세상을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자체가 매일의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순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5절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교황권 아닙니까? 교황권을 위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죠? 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나중에 죽이는 것입니다.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 우리 조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4월달이죠. 4월달 15, 16, 17, 18, 19, 20 그때 이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저 화이트 하우스 앞에 있는 그 가든에서 그 로즈 가든입니까? 그 가든에서 이제 81세 생신 축하 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캐터린 베로 미국의 최고의 소프라노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뭘 불렀습니까? Lord's Pray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그걸 부르는데 Our Father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이 땅에 있는 교황 Our Father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제스처나 그 쳐다보고 하는데 Our Father, 땅에 있는 교황은 또 우리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 부시 대통령 소개하는데 Our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 왜 거룩한 아버지요? 예? 개신교 국가의 수장 대통령이 Holy Father, 이게 무슨 일이요? 그리고 교황이 연설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문구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당신의 조부들은 압박에 피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누구를 피해서 온 건데?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혀요. 야, 이게 참.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말이죠. 맞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 나갔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 생기 양 같은 짐승이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군 군악대가 그 군악을 하면서 또 그 육군 합창단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뭐예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 맨 마지막이 뭡니까?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행진을 합니다. 진리가 행진을 해요?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 여러분 2008년도 올해 4월 20일 날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5만 8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미사일 집전할 때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미사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40만 명. 그 중에서 5만 8천 명만 티켓을 주어서 불러드렸어요. 그때 그 미사를 드릴 때 뉴욕에 있는 캐토릭 교회 대감독 이건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교황 아버지시여,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교황 피우스 7세께서 발티모어를 대교구로 승격시켰으며 2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교황이 이번에 우리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발티모어 뭡니까? 메릴랜드 주 아니에요? 여러분 왜 메릴랜드라고 주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메릴랜드, 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메릴랜드예요. 자, 그런데 이 발티모어를 대교구로 승격시켰으며 언제? 200년 전에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 바스타운, 바스타운은 지금의 켄터키 루이빌이에요. 이런 도시들을 천주교의 교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현재 다 대교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날, 그 같은 날 바티칸의 인포메이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그 신문에 바티칸에서 발표했어요. 오늘 뉴욕에서 갖는 미사는 200년 전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루이빌들이 볼티모어의 어머니 교구의 지도 아래 교구들로 만들어진 사실을 기념하는 200주년 기념식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 미국은 앞으로 그 짐승을 세우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뒤에서 받드는 세력이 되고 용처럼 말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수윗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세운 대학이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예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있는 이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는 미국의 외교관들과 법관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준비됐어요. 짐승의 세력은 다 준비됐어요. 곧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젠 그 무대가 유럽이 아니고 온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핍박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또한 참된 백성을 깨우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그 준비를 주님께서 먼저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이 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교자들이 지금 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들로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서 있을까요? 그때 가서 어떤 사람으로? 비겁한 자, 투옥된 자, 순교자,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 어떤 자들로? 아니면 배반할 자, 남들을, 다른 형제를 잡아줄 자? 어떤 자로 우리가 이 지구상 위에 땅을 밟고 서 있을까요, 그때? 아, 참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오일 파동, 기름 파동, 세계적인 경제 침체, 세계적인 천연재해의 피해들, 놀랍죠? 천연재해 피해들, 도덕적, 종교적인 타락, 테러와 전쟁의 위협들.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세계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 세계는 한 도덕적인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설까요? 누굴 밀어줄까요?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짐승과 인간을 교배시켜서 사람들이 천년 이상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바벨탑을 계속 올라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이따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순교 기념관, 또 그분이 세워놓고 간 그 애양병원, 제일 처음에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애양 요양원을 만들었다가 지금 커져서 어떤 균을 검사하고 또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또 폐결핵을 치료하는 그런 좀 꽤 큰 병원으로 성장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기념관에 가서 보면서 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 젊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감동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사실은 삼남 삼녀의 여섯 명의 자녀가 그 중에서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총살해서 죽인 이 청년 공산당원을 회개시켜서 양아들로 삼았죠.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것이 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네,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분, 또 자기 자신도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신 분,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섰다가 많은 목사와 함께 같이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석에 들어가고, 여러분 감옥석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사진 있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 사진 있는데 좁은 감옥 감방에 말이죠. 사람들이 막 포개져 자고 있어요. 근데 한쪽엔 안 가려고 해요. 그 감옥 속에 한쪽에는 그게 바로 화장실이에요.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얼마나 냄새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거기에 그 옆에 아무도 안 자려고 해요. 그때 매일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순번대로 그 옆에 가서 잤대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가 들어간 다음부터 다른 죄수들은 한 번도 거기 가서 잘 필요가 없었대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매일 자원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자겠다고. 그런 그림들 참. 그리고 또 어떤 그림 보니까 이 문둥병 관련한 소년 아닌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발밑에 있는
그 이제 문둥병의 그 종기, 그 고름. 그것 때문에 아파서 걷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발을 입에 대고서 입으로 쭉쭉 빨아서 그 피를 빨아내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순교자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이 순교자예요. 나중에 죽는 그것이 순교가 아니고 오늘 내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내 목숨을 진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바치고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버려야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 보니까 말이죠. 이제 신사 참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옥살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국민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그때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태극기에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또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청에 가서 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신사 참배하지 않으려고 핍박받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조차도 핍박받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명령이 바뀌었어요. 국기 앞에서 손을 가슴에 얹고서 이렇게 경의를 표해라.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꿨어요. 누구 때문에? 손 목사님 때문에. 아, 정말 말씀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분인지 몰라요. 그분의 늘 얘기 설기가 죄를 짓지 말라. 우린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그분의 기별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결과 거룩을 주장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애양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애양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지금 보시면 옛날에 있던 그 애양원 교회, 옛날 짓던 교회 빌딩이 그대로 있어요. 안에 수리만 다시 했지 겉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돌려진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부흥사경을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한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와, 손 목사님이 병을 고쳤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저 병 고침 받은 사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고친 거 아닙니다. 난 그저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뿐입니다. 난 그저 설교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고쳤군요.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게 주의 종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병 고쳤다?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 자랑을 많이 하죠. 와, 능력은 주의 종이 왔다. 그러나 손 목사님 순교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 말이죠. 청년 공산당원들이 손 목사님의 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그 동생이 쫓아가서 붙들고 하는 얘기가 제발 제발 우리의 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은 우리 집의 장자입니다. 우리 집의 대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제발 형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때 공산당들이 세워놓고 두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두 명을 다 죽인 다음에 참 감동적인 것은 말이죠. 이 목사님이 두 아들을 다 잃은 다음에 그는 아홉 가지 감세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홉 가지 감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세 번째, 삼남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순교자의 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조그만 일들, 조그만 시련들, 조그만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 조그만 성가시하는 것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 이젠 우리가 순교자처럼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또 매일의 교훈을 이렇게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매일 이것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가 매일의 교훈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하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고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아, 참 저 이 글을 제가 벽에 붙은 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순교자들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품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들으신 거죠. 요즘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이 순교자의 노래 붉은태라는 노래가 있죠. 붉은태.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옛날에 좀 불렀는데 지금은 제가 이 노래 부르는 음성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붉은태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참 감동적이죠. 그 노래 가사를 좀 읽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는 빛난 흰옷을 입었네. 붉은 태로 두른 옷을 면류관 위에 반짝이는 별 거룩한 곳에서 사네. 구속의 자유를 누리며 온 하늘에 사랑받는 그 왜 그처럼 영예 받는가? 붉은 태는 또 무엇인가? 왈댄스 산에서 쫓기다가 피드몬트 골짜기에 그의 집문 앞에서 죽었네. 로마 군들 그 죽였네. 예수 위한 단순한 신앙 멸시당하며 피 흘렸네. 그러나 영원토록 그는 붉은 태 두른 흰옷 입네. 잔인하게 결박이 된 그는 거리로 끌려가서 이단자 태우는 불꽃 속에 손에 성경 들고 죽었네. 고통 비난 토굴 속에서 그는 고난에 피 흘렸네. 그러나 영원토록 그는 붉은 태 두른 흰옷 입네. 미움과 멸시와 고통받아 버리워 유리했네. 오, 그 불꽃 곧 다시 불탈 때 순교자들 다시 죽으리. 주님 죽은 자 깨우실 때 믿음으로 주 만나리니 순교자 될 너도 영원히 붉은 태 두른 흰옷 입네. 아, 사실 18년 전에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이 찬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을 좀 들어보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도 순교자 될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붉은 태 흰옷 입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 주 앞에서 순교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죄악들 주 앞에 몽땅 드리십니다. 그는 빛난 이 옷을 입었네. 붉은 태로 두른 옷을 면류관 위에 반짝이는 별 거룩한 곳에서 사네. 구속의 자유를 누리며 온 하늘의 사랑받는 그 왜 그처럼 영예 얻는가? 붉은 태는 또 무엇인가? 미움과 멸시와 고통받아 어리워 유리했네.
순교자들 다시 죽으리. 주님 죽은 자 깨우실 때 믿음으로 주 만나리니. 순교자 되어 영원히 붉은 태 푸른 빛 어디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주심 뿐 아니라 매일매일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순교자의 믿음은 우리가 오늘 매일 사는 우리의 생애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매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옛성도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에 큰 위기와 환란이 닥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때 예수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화가 우리 생을 통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이름만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